지난 시간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랬더라? What your name? What's What?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Your name? What do you do? Hey, what do you do는 무슨 뜻이에요? 넌 무엇을 하니? 그래서 머무는 표현? 직업. Hey, 이거랑 비교해서 Hey, what are you doing은 무슨 뜻이랬더라? 현재 진행, 아니 그 넌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이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지?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이 궁금할 때 묻는 거고요. 네. What do you do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현재 시제로서 네. 현재 상대방에 대한 you에 대한 팩트 체크, 사실 확인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물어봤으니까 직업 묻는 게 됐다. 아하. 오케이. 그다음에 저에게는 고칫거리가 있다. I have a problem. I have a problem. A proble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너에게는 무엇이 있니? 오케이. 그래서 그 표현은 영어로 하면 What do you have?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묻고 골칫거리가 있다. 그 다음에 I have a problem 이라고 말한 거 봐서 고민 상담하는 편지다. 좋습니까? 그 다음에 it은 이거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 the problem 우리말로 아니, 그 골칫거리는 오케이, 그럼 영어로도 바꿔주면 The problem The problem 됐습니까? 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누구 후. 또는 무엇 이겠는데 뭐가 어울리나요? 누구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나요? 아니 무어 아 누가 너의 골칫거리니? 무엇이 너의 골칫거리니? 뭐가 어울려요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건? 무엇 뭐가 골칫거리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your 아니 무엇이 너의 골칫거리니? 하면 안 되나요? 되나요?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그러면 What is your proble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problem? 했더니 The problem is my best friend Michael. The problem is my best friend Michael. What is your problem? My problem is my best friend. 이것도 이렇게 해서 상관없겠네요. 계속해서 He's very funny. He's very funny. Okay. He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일단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Michael. Okay. 네, 예, 그럼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Who is very funny? Who is very funny? 아, 저요? 네,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very funny? 했더니 Michael is very funny.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Very funny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마이클 어떠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Michael? 오케이. 그래서 마이클 어때? How is Michael? 했더니 Michael is very funny.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물어보고 쓸 수 있죠. Many. 멋지가 안 되는 이유는? 멋지는 셀 수 없는 거였을 수 있어. 조크의 뜻은? 조크, 농담. 무슨 시?
어떤 아니 이름씨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야? 셀 수 있어요. 오케이. 북 같아요? 북스 같아요? 머니 같아요 지금? 북스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Max a lot of jokes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그는 무엇을 하니? 그렇지. 그래서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he d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do? 했더니? He makes a lot of jokes. He makes a lot of jok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He has a lot of money. 이번에 a lot of는 뭘 갖고 쓸 수 있나요? Much. 이유는? Much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틀렸었죠? 이거는 다시 더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Everybody likes him. 오케이. 힘은 누구 데려왔어요? 마이클. 힘은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Everybody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마이클을 좋아하니? 오케이. 그러면 누가 마이클 좋아하니? 라고 묻는 영어 표현은? Who likes Mike? 후는 너처럼 행동한다 그랬어요. 히, 쉬, 잇처럼 행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who likes가 맞아요? who like가 맞아요? who likes. 얘가 히, 쉬, 잇처럼 행동한다 그랬는데요? 어? 그러면 어떤 여자애가 마이클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she likes Michael. 이렇게? 맞아요? 네. 폭 소리 아니? 어? 그녀는 마이크를 좋아합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She likes Michael. 이거 다시 얘기해야 돼? 어? 그녀가 마이크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She likes Michael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터지. She like Michael이에요? She likes Michael이에요? Likes Michael. 이 얘기 몇 번 해야 돼요? 어? 그러면 누가 마이클을 좋아하니? 라고 묻는 표현은 Who likes Michael이야? Who like Michael이야? Who likes Michael? 내가 Who가 He, She, It처럼 행동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Who like라고 그러냐? Who likes지? 네? 네. 자, Everybody에서 뭐 얘기해줄 거 좀 얘기해주세요. Everybody는 데이가 아니라 3인칭 복수가 아니라 그 he or she예요. 그래가지고 더즈를 써야 돼요. 오케이. 마이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라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 겁니까? 무엇을 모든 이들이 좋아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마이클이 what이냐 who지? Who does he or she like? He or she?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까? 그 또는 그녀가 누구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니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니? 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es everyone like? 뭐라고요? Who does everybody like? 뭐라고요? Who
does everybody like? Who does everybod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Who does everybody like? Everybody like. Who does everybody like? Who does everybod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Everybody likes him. Everybody likes Michae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나 요즘 그거 안 해, 머리 스타일을 올립니다. But this day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오케이, 그래서 My hairstyle 한 대답 듣고 싶어요. 무엇을 그가 무엇을 그가 요즘 놀리니? 그는 요즘 무엇을 놀리고 있어? 무엇을 놀림거리로 삼고 있냐? 라는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he make fun of this d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make fun of this day? What does he make fun of these days? What does he make fun of this day? 라고 물어봤더니 This day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does he make fun of this day? What does he make fun of these day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is day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오만요. 오케이, 민성이 4개 나 틀렸습니다. 고쳐오세요. What does it make fun of these days? 계속해서 그는 너의 머리가 버섯처럼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He says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He says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오케이, 그래서 a mushroom 6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의 머리입니까? 아니, 나의 머리는 무엇처럼 보이니? 내 머리 뭐처럼 보여? 내 머리 어때? 버섯처럼 보여. What does my hair look like? What does my hair look like? What does my hair look like? 내 머리 어때 보여? What does my hair look like? 했더니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인 이유 이 문장의 주어는 뭐고? Mushroom. 주어가 뭐예요? 머리 영어로 hair만 주어야? 아니 your hair. Your hair. 아 뭐 어쨌는데? Your hair는 그 셀 수 없어가지고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t. 그거 버섯처럼 보여. 됐습니까? 많은 머리카락 Many hair. 아니 뭐? 뭐? Much hair. Much hair겠어? Many hair겠어? Much hair. 근데 왜? 머리카락은 셀 수 없으니까. 머리카락 셀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 당연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Like a mush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너의 머리는 보이니? 오케이, 내 머리 어때 보여? 영어 표현? How does my hair loo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my hair look? How does my hair look? 이라고 물어봤더니 Your hair look like a mushroom. 틀렸는데요, 대답이? My hair look like a mushroom 이래요. 그게 맞을 리가 있나요? My hair look like a mushroom이 맞을 리가 있나요?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Okay, 그 다음에 나는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I don't like it. Okay, 그럼 이건 뭐 대신 왔나요? 너의 머리는 버섯처럼 보인다는 것이. 근데 이거 지우고 뭐 쓰면 될까? He says your hair looks like my hair looks like a mushroom.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I don't like that he says my hair looks like a mushroom. I don't like that he says my hair looks like a mushroom. 뭐라고요? I don't like that he says my hair looks like a mushroom.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그는 오직 야 농담일 뿐이잖아 아저씨야 라고 말합니다. But he only said it's just a joke, 조시. 오케이. 저는 이 점 때문에 매우 화가 납니다. I'm very angry because of this. Because of thi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 그래요? Because of this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무엇? 그랬더니 무엇? 너는 화가 나니?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 어떻게? 어떻게? 너는 어떻게 매우 화가 나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잘 어울립니까? 네. 하나도 안 어울립니다. 그런가요? 이것 때문에가 어떻게? 어떻게? 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 왜요? 왜?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아, Why are you very angry? 이거 자신이 없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여기 누가다 여기 있네. 누가, 내가, 다, 매우 화난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 very angry? Why are you very angry? 했더니 I'm very angry because of this.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이거 지우고 할까요? 이거 지우고 그래 우리말로 뭐 그가 오직 말아 그것은 그냥 농담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 이거 지우고 He only says 아까 보여줬을 때 눈치챌 줄 알았는데 아, 맞. Only say it's just a joke, 조시.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고요? I'm very angry because of his only that he only said it's just a joke.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Because하고 because of는 뭐 어떤 점이 다릅니까? 때문이랑 때문에 똑같죠?
똑같아? 아니요, 다르네요. 뜻은 똑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뜻은 똑같잖아. 이것 때문에, 그거 오직 말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Because of this. Because of this. 그가 오직 말을 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Because of he only say. 어? 그렇게 보여? 내 눈에 다르게 보이는데? Because, 그가 오직 말을 하기 때문에. Because he only says. Because he only says. 그냥 그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Because he only says. 이것 때문에. Because of this. Okay. 그래서 because하고 because of는 뭐 같은 점은 뜻이 뜻은 똑같은 거 같고 다른 점은 어 이거 무슨 사예요? 그 접속사 누가 다 있고 누가 다 있네 누가 다 두 개가 한 문장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이유 누구 덕분이라고요? 접 접속사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접속사 한 문장에 접속사가 있으면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가 두 번 등장한다? 주어가 두 번 등장.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한다. 그때 내가 주어가 두 번 등장한다 그랬어. 누가다가 두 번 나온다 그랬지. 예. 누가다가 두 번 나온다는 걸 중학교 선생님들은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온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또 또 그거. 자신의 뒤에 있는 누가 다 해서 뭔 일을 합니까? 다짜 떼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바꿔준다. He only says의 뜻은 그가 오직 말을 한다. 근데 because 붙였을 때 뜻은 그가 오직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뭐 어쨌는데 because는 어쩌고 because에 대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because of는 because of는 이것 때문에 라는 표현은 뭐였어요? Because of this. Because of는 뭐예요? Because of는 이거 무슨 사예요? 전치사 앞제비씨네요. 전치사. 전치사 앞제비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앞제비씨는 그 전치사 앞제비씨 뭐? 어 그 무엇? 아니 그 무엇이랑 누구? 아니 what이랑 그래 what이랑 who에 대한 대답이라고 네. 쓸데없이 길게 얘기해도 되고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이거 무슨 시들이야 애들 이름씨 이름씨 앞에 온다 이름씨 앞에 와서 뭐 어쩌는데 이름씨 앞에 와가지고 그 누구 무엇이랑 무엇 책상 on the desk는 책상 위에 아, 위에 아 어디랑 그 when where how 어. Why? Why에 대한 대답, who랑 what에 대한 대답이었던 녀석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네. 그게 누구라고? 그 전치사. 전치사 앞제비 씨.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런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건가요? Does he hate me? He는 누구 대신 왔어? Michael. Me는 누구 대신 왔어? Me. 아니 조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무엇이 나는 필요하니 너는 무엇을 필요로 하니 네. What do you nee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need 했더니 I need your at address What? Address 어드레스? 어 아니 스펠링이 뭔데? A D I V
이거 지난 시간에도 스펠링 내가 가르쳐줬지 않냐? 네. 어드 어드 바이스 어드바이스. 오케이.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면 중학교 때 단어 어떻게 외울 겁니까? 어 A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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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중에서 어 됐고 어드 어드 I가 I, E, O 중에서 I 돼서 Vi Vi C가 스크 중에서 S 돼서 S 스 끝에 오는 E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얘가 I 소리 나게 했으니까 이 부분의 소리가 뭐? Vi Vi, Advice Advice 이제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라고 했더라? Advice? Advice? Advice Advice 이건 무슨 뜻이라 했더라? 충고의? 충고의다. 이거 오케이, 얘가 무슨 뜻인지 설명했으니까 알아갖고 오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다 먹고 됐습니다. 민성이 오세요.